세계적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 황석영 작가의 장편 소설 철도원 3대가 최종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부커상 위원회는 현지 시간 9일 철도원 3대의 영문판인 마터 이해십을 포함한 최종 후보작 6편을 발표했는데요. 황석영은 번역가 소라 김 러셀, 영재 조세핀 배와 함께 부커상 국제 부문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철도원 3대는 지난 2020년에 출간된 소설인데요. 철도원 가족을 둘러싼 서사를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노동자의 삶을 문학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부커상 국제 부문은 비영어권 작가들의 영어 번역 작품에 수여되는데요. 소설가 한강이 2016년 장편 소설 채식주의자로 번역가 데버러 스미스와 함께 이 상을 한국 작가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올해 부커상 국제 부문 수상작은 오는 5월 21일 런던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됩니다.